이 원제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AI 로봇 이야기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더코어 봤어요. 아, 더코어에 네. 쓰신 글 보니까 네. 작년이 생성 AI 시대였다면 올해는 AI 로봇의 시대다 이렇게 딱 선언을 네. 하셨던데요. 네.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셨어요? 물론 뭐 작년처럼 생성 AI처럼 전 세계가 막 들끓고 흥분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생성 AI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제 가치를 창출했다고 한다면 사실 생성 AI가 큰 가치를 창출했다기보다는 이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인 칩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흔히 말하는 금광이 발견됐을 때 이 곡괭이하고 청바지가 많이 팔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금광이 나와야 될 시기인데 AI가 스스로 금이라기보다는 AI가 어떤 산업과 만났을 때 흔히 말하는 융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조짐들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작년 말부터 이 부분들을 대단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그 엔비디아의 그 GTC 행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엔비디아가 전략을 내놨죠.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상은 아니죠. 계속해서 청바지와 곡괭이도 팔겠지만 그 금강 근처에 밥집도 짓고 숙소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금강을 더 잘 크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흔히 말해서 그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GRUT00T인데요. 네. 그루트인데 사실 그게 뿌리라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뿌리가 되는 로봇의 뿌리가 되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AI 개발자가 없는 로봇 회사들도 네. 우리가 다 AI 솔루션을 줄 테니까 AI 로봇 솔루션을 줄 테니 당신들의 로봇에 결합만 시키면 이게 로봇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려고 하면은 그 회사들도 이 서비스 구독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밥집을 하나 더 차린 거죠. 레스토랑을 더 차린 거고. 젠슨왕이 그걸 발표했죠. 예, 젠슨왕이 그걸 발표했죠. 그루트라는 프로젝트는 스스로 엔비디아가 로봇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일부 로봇을 만들어요. 근데 네네. 그 로봇은 학습용 로봇. 네네. 이 로봇에서 학습한 것을 그대로 드릴 테니 네. 여기에 연결해서 접속료만 내고 서비스료만 내시고 예를 들더라면 뭐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공학을 하거나 기계 로봇팔을 하거나 이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있는데요 AI 개발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네네. AI 개발자가 드물죠 귀하죠 사실은 그렇겠죠. 그리고 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개발자가 없는데 로봇공학을 발전시키고 싶다, 로봇산업, 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그루트라는 걸 쓰세요. 라는 네. 걸 내놨거든요. 이것은, 이 시너지 효과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2024년에는, AI 어떠한 AI와 로봇이 결합된 AI 로봇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젠슨 황의 엔비디아 하면은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네. GPU 네.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네. 이제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 솔루션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우선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AI 칩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네.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는 경쟁자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 시장 먹을 게 많으니 너네들도 들어오세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뭐 저 괜찮은데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 설비를 만드는데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에게는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더 좋은 GPU를 만들려고도 노력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저기서 곡괭이 만들고 들고 오는데 우리도 곡괭이 버전업했어요라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곡괭이끼리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네.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 우리는 너네가 생각했던 못했던 밥집이라든지 레지던스 사람들의 숙소를 짓겠어요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전략 산업을 내걸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하나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 바이오 쪽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미약품에 AI 개발자가 있겠습니까? 종근당에 AI 개발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네. 근데 종근당하고 한미약품도 AI 시대에 뭔가 예를 들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 발전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화학식 만들고 이러는 데도 굉장히 AI가 유용하다고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바이오 관련된 AI를 학습을 시켜놓고 그 대신 조건이에요. 종근당과 한미약품에게 우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세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이 두 가지 영역, 하나가 로봇이고 하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시장을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AI 기술자가 없는, 개발자가 없는, 엔지니어가 없는 곳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산업이 되게 포괄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경쟁력이 없는 국가들도 그 서비스를 쓰므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단히 현명한 전략을 엔비디아가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의 여파로 AI 로봇 시대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명함을 넘어서 두려움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광부로 아까 금광으로 생각하자면, 예전에 곡괭이하고 청바지 팔던 회사가 이제 광부의 머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손발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머리 장착해서 일하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분위기 그런 것 거라고 같아요. 정확하게 비유하면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긴 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이제 막 다들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또한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피겨 AI라는 그 부분은 오픈 AI 서비스를 결합한 지 2주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말을 하잖아요. 사과를 주워주고 왜 이 사과를 주었는가, 즉 이것이 음식이라고 그 스스로가 인식을 한 거고 그 눈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근거를 대는 거죠. 내가 사과를 집어준 이유는 먹을 것은 여기에 사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과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사과를 건네주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근거들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오픈 AI 기술이 결합이 네네네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의 진화 속도도 좀 빠른데요. 근데 사실 저 영상을 보고서는 저기 3배속으로 보여주는 건지 2배속으로 보여주는 건지 실제 속도로 보여지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진 저 기술이 정말 상용화돼서 공장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질러티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지금 이제 아마존과 협업을 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 영상이 있어요. 이 어질러티 이 디짓이라는 이 로봇인데 이건 최근에는 또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AI를 결합시킨 이런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디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올해 만 대를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만 대. 네, 올해 만 대를 하고 아마 가장 먼저 빠르게 저는 상용화 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디짓은 100% 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집어여서 우리가 이제 물류의 여러 가지가 일들인데 이미 물류도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키바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물건을 크게 나르는 것들은 로봇들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의 물건을 집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픽 그리고 플레이스 한다고 해서 이건 픽 앤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런 작업에 이제 투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노동자들의. 그러니 노동자들의 부상이 가장 많이 하고 노동자들이 충돌하고 손이 잘못해서 컨베이어 벨트 끼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근데 그것이 뭐 2, 3년 뒤에 미래 일이 아니라 근미래 일이 아니라 올해 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만 대가 현장에 배치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AI 로봇이 현재 배치가 되는 거고,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BMW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해서 BMW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점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AI 로봇이 공장 현장에 투입될 것은 어질러티 테크놀로지의 디짓이라는 로봇이 아마존 공장에,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 투여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예를 들면은 옵티머스도 있지만 옵티머스도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의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는 빠르면 2025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5년이 된다라는 건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정도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에 투여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무섭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말을 할 수 있을지 좀 베일에 쌓여 있긴 합니다. 네. 잠깐 중국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국 회사들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근데 이 회사들이 어쨌든 엔비디아는 AI 칩 만드는 회사고,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고, 아마존은
어쨌든 뭐 유통회사인 걸로 네. 우리 다 네. 알고 있잖아요. 그 물류도 굉장히 강하지만. 네. 근데 네. 실제 이 로봇이 투입됐을 때 또는 로봇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이 회사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의 영향을 줄 정도가 되나요? 이게 어떨까요? 그 많이 부분이 있죠. 아마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각 회사의 펀더멘탈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로봇을 하나를 뒤에서 노트북으로 인간이 조정을 했었어요. 하나하나 네네네. 다 노트북으로 조정을 네네.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질리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시라는 로봇을 다 클라우드로 연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트라고 하는 엔비디아도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네네. 즉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가 아니라 수천 대 수만 대가 클라우드에 조정되면서 아, 각 로봇의 배터리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작업률은 오늘 몇 개를 갖다가 날랐는지 오늘 얼마의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컨트롤러를 하고 그거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물류 창고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류 창고에 대한 비용 조정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마존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다라는 것은 아마존은 항상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AWS들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서버를 갖다가 남들에게 대여해 주기 시작하면서 서버 사업을 키우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줄인 거잖아요. 네네.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코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베네핏으로 바꾼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를 잘하거든요. 심지어는 물류창고도 좀 더 져가지고 남는 부분은 서드파티들한테, 셀러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이런 식의 장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이 로봇을 하게 되면은 이 로봇과 클라우드를 묶어가지고 다른 물류창고에도 이 로봇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즉 우리가 정수기를 렌탈하듯이 가정집에서는 이 로봇을 렌탈하는 방식으로 아마존도 제공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분명한 수익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대규모로 가면은 항상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 판매 가격은 유지해버리면 이 프로핏 마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펀더멘탈도 좋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챗GPT를 유료로 $20로 판매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피규어 AI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이 기술 사용료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칩이 들어간 그러니까 칩을 줘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비스 있는데 우리도 클라우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클라우드는 버티컬 클라우드다. 즉 일반 기업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 기업과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만 들어와라. 그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어차피 칩은 자기네들 걸 되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겠죠. 가장 먼저 가장 고성능의 칩을 제공하다 보니까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여기 서비스 요금이 발생한다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원래 클라우드 사업이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즉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버는 수익률보다 아마존 전체 수익에서 AWS 수익 차지하는 것이 30에서 40%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고수익성이 있는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면 펀더멘탈은 명확하게 영향을 주죠. 아 그러네요. 기존의 사업하고도 시너지가 있고 시너지가 있고 이것 자체로도 서비스로 다른 기업들에 또 판매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로봇이 애저 서비스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국분들이 자꾸 무시하는데 중국을. 중국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2023년 11월 달에 중부에 이제 산업정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한 전략 가이드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글로벌 로봇 산업, 그러니까 중국 로봇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게, 그러니까 선도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전략 하에서 2025년 내년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로봇이 공장 현장에 투입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장에 투입. 이것이 인간 1만 명 당 500대의 로봇을 투여해서 중국의 제조 비용을 저렴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 1만 명 1만 명당 500대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2020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약 한 3,500만 대의 로봇을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거 왜냐면 중국에서 계산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중국 왜냐면 중국이 1만 명인데 중국에서 노동 인구가 7억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7억 명 가까이 되는 노동 인구를 갖다가 이렇게 단순 산소하면은 3,500만 되는데 저는 3,500만까지는 좀 과장돼 있지만 중국 특유의 허풍이 아니에요. 네, 좀 그렇지만 중국의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냐면 로봇 기업을 수백 개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경쟁해서 실력 없는 애들은 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5개 내지 7개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거 전기차 접근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전기차 여러분들 대단히 요즘 BYD가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아실 텐데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500개가 넘었어요. 500개가 넘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막 쓰레기 같은 차들도 만들고 진짜 후진 차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시장 중국 내 시장 경쟁에서 경쟁력이 없는 차들은 다 도태되게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런 차들을 일부 인수하게 해요. 일부 인수하게 하면서 기술력들을 높여갑니다. 저 회사가 망하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 시스템은 잘했어요.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 저 회사 걸 가져오는 거죠. 이러면서 500개 기업이 경쟁하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10여 개 기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게 되는 방식을 로봇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는 절박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도한테 이제 몇 년 뒤에는 뒤처지게 된다라는 이런 계산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건 이미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모든 제조시설들이 세계의 제조시설들이 대부분들이 중국에 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인구도 줄게 되고 중국의 인구들도 고령화되고 또 한 가족 한 자녀 이 정책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노동력들이 그 노동 대그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중국은 낮추고 싶은 거죠. 이것을 로봇으로 해결하려는 거고 이 로봇에서 중국 내수 시장만 해도 제조 시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키웠던 이유도 여러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위 시장이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1위 시장에서 이 내수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내주기 싫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전기차 산업을 키울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성공의 방정식을 찾아냈던 거고 그러네요. 이걸 로봇 산업에도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중국이 굉장히 또 시장주의적이네요. 네. 보니까.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로봇 얘기할 때 왜 우리나라도 산업용 로봇은 세계에서 가장 도입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단순한 이렇게 직교 로봇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그런데 중국은 그런 로봇 도입률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도입률 높은데 이 로봇을 이제 AI 로봇과 이제 일반 로봇은 저희가 산업용 로봇은 구별하는 것은 사실 산업용 로봇은 유럽도 많이 발전을 했죠. 특히 뭐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 팔이 용접을 한다든지 뭐 그 무거운 바디를 갖다가 나른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 팔이 가장 많이 쓰였고 지금 사실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잘하는 게 로봇 팔이잖아요. 이 로봇 팔 같은 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루틴이 정확하게 1cm, 1mm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런데 이거하고 물건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나를 때 이 물건의 무게와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가 결합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 시장도 커지겠죠. 자동화 비율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대단히 복잡하거나 유연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이 로봇팔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저기서 AI 로봇이라는 것은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하고 유사하게 두 손과 두 팔을 갖고 있고 뭐 사실은 뇌는 사실은 머리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가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AI를 결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중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거 3,500만 대로 추정되는 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AI 로봇인 건가요? 네, 네. AI 로봇인 거죠.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좀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는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 문제도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선은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산업성을 고려한다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하신 분들이 좀 있으긴 하세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좀 구체적으로는 제가 뭐 수치로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대학 연구소들에서도 꽤나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학들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AI 기술이 결합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아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친다면 한국도 로봇 산업이 되게 크게 있죠.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애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할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도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우위성들은 분명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람은 국내
국내에 그 공장이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조금은 R&D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로봇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직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빠른 속도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런 부분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현대자동차가 좀 가장 앞서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대학교라든지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 차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인공지능을 붙일 수 있기에는 아직 투자금들이 한국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많이 했던 뭐 두산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는 거기서도 R&D 차원에서 하겠지만 AI 개발자를 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파워가 되게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한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봇팔이 자율성을 가지고, 휴머노이드가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훨씬 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버전 11로 가면서 처음으로 엔드투엔드 AI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끝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한쪽 끝에 AI가 있었는데, 이게 이거를 이제 삭제하고 이걸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규칙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삭제된 코딩 줄이 30만 줄이었어요. 이 30만 줄이 그렇다고 하나의 파일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파일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수정하면 꼭 버그가 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거든요. 즉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소프트웨어는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큐에 해결하는 것이 지금 AI거든요. AI는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를 되게 단순하게 처리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해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점점 유연하고 복잡한 일을 하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진다는 건 에러율도 오류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AI가 도입되는 건데,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의 지금 AI 경쟁력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 몇 군데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인데 일부에 지금 분산되어 있거든요. 또는 게임 회사에 좀 존재한다든지 넥슨에 뭐 이런 식의 회사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산업 전반에서 AI 인력을 가져다 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로봇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될까요? 우선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로봇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장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선 투자 자금이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정부에서 보통 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금을 마련한다는데, 기금은 많아. 이거 돈 되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다 달려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인력인데 한국은 특히 한국은 AI 인력이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기계공학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공대생들이. 아, 그래요? 다 의사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의사 되고 있으니까 다 의대 가고 있으니까. 한동안은 기계공학이 엄청 인기였는데. 그러니까요. 다 의대를 가고 있으니, 똑똑하신 분들이 다 의대를 가고 있으니 AI를 연구하거나 이 기계공학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로봇공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교에서부터의 교육과 대학에서의 그 연구진들에 대한, 교수진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로봇 클러스터라는 것이 한국에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반도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혼자서 잘한다고 자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생태계가 중요한 것처럼 로봇도 중국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구동기라고 해서 인간의 근육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동기라는 게 필요한데, 구동기도 저렴하게 잘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구동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동기도 만들지만 다른 경우에는 구동기를 납품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과 로봇의 예를 들면 이쪽 팔과 이쪽 부분을 연결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구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근육 같은 거죠. 이런 구동기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작은 구동기를 만들고 좀 더 가벼운 구동기를 만들 수 있는 구동기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1차 벤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로봇 산업에도 1차 벤더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또 부품을 대는 2차 벤더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산업의 클러스터 생태계를 지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계획들을 안 갖고 있다는 거고, 물론 늦지는 않았어요. 중국도 2023년 작년 11월에서나 이런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덴마크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시작한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한국도 AI 로봇 산업의 시대가
지금 뭐 일종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산업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앞서 있어요? 네, 덴마크의 오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이 코펜하겐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도 꽤나 떨어져 있고 인구가 18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되시네. 2015년부터 이 로봇 클러스터를 만들기 시작해서요. 유럽에서 제일 큽니다. 거의 600개의 기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로 접근을 해요. 네, 클러스터로 접근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 로봇 산업은 생태계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구동기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기 들어갈 팔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전선줄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혼자 기업이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산업 지능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일찍 했어요. 근데 이 덴마크 오센에 모여 있는 이 600개 가까운 로봇 기업들 중에 AI 기업이 없어요. 아.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반가운 거죠. 아, 그렇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00개 기업이 다 그 서비스를 구독해가지고. 그렇죠. 600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저도 정확하게 개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로봇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20, 30개일 거예요. 네. 그럼 이 20, 30개 기업이 엔비디아랑 결합하면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AI를 가지게 되면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갈등이 덴마크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유럽에 있는 AI 로봇 기업,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덴마크도 북유럽이라고 우리가 보통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유럽의 로봇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 제가 보기엔 한국도 한국 정부도 이 부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항상 로봇 산업도 클러스터로 접근해 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호의 글 쓰신 거 보니까 로봇 산업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산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느낌이 드는 건데 이제 좀 이렇게 과장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노동력을 다 대체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노동.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했던 거는 전 세계 GDP에서 50% 이상을 인간의 노동력이 사실은 임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 이걸 다 대체한다면 이게 1년에 뭐냐면 40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 시장보다 한 15배 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0%만 차지해도 로봇이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로서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인간의 노동을 다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회가 오는 것이 또 가장 바람직하냐 또 이건 또 다르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루하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일들 그렇죠. 네, 특히 위험한 일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고열로 뭔가를 해야 되를 하는 거고 철강 산업이라든지 지금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것 물론 안전장치를 못하는 사업주의 문제도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빠른 속도로 자동화를 하는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비용은 로봇의 비용이 지금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의 가격은 자동차의 반 가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만 달러 미만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로봇은 싸진다. 로봇이 싸진다는 거죠. 대량 생산하면 싸게 되는 거고 또 클라우드 연결해서 로봇을 산다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로봇은요. 그럼 이 비용도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패키지로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것은 대여 산업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에이저 서비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대를 임대해서 쓰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필요하면 500대를 임대해서 쓰고 좀 이런 식의 어떠한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효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미국이 이거는 우리의 전략 무기니까 다른 데는 주지 않을 거야라기보다는 대단히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과 미국은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시장을 썩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어떠한 로봇이 먹힐 수 있는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제조산업에 있어서의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군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일단 말씀하셨던 클러스터에 대한 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인력을 어떻게 키울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의대에 가는 것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든지 저는 그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똑똑한 건데 인재들이. 대학생당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사실 한국이 아니라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그래요? 대학생 비율에서 의사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산업이 발전돼 있지 않은데 석유 부호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란의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학생 비율에 의사 비율이 많은 나라예요. 이런 이렇게 왜곡돼서 하나야 한 분야로 인재가 집중되면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치명적인 것은 의대의 정원도 늘리는 것도 뭐 그건 뭐 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다른 과에서의 미래 전망을 확신을 심어줘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라든지 여기에서 고임금의 어떠한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즉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 사이클은 앞으로 3, 40년 갈 거니까 3,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이쪽으로 일자리를 택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호를 저는 강력하게 사회에 대중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로봇 산업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AI 로봇이 결국에는 의대 증원 문제와 걸려있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또 소득 분배 문제까지 아까 그렇죠. 일자리 대체하면 거기까지 네. 오네요. 네. 그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 박사님 오늘 AI 로봇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코어 강정수 총괄 에디터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비트코인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김회현 리드 나오셔서요. 또 비트코인과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또 지난주도 뜨거웠죠? 지난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나왔을 때 계속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수요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만약에 완화되거나 둔화되거나 하면은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신호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현물 ETF에 이 들어가는 자금이 순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ETF 중에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그 ETF로 전환한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좀 높았어요. 이게 초기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지는 양이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결국은 이제 둔화가 됐다는 거죠. 이 속도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오늘 밤을 한번 보고 네. 내일도 보고 하면서 이런 좀 추이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됐다가 또 살짝 또 주말에 올랐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네. 뭐 오늘도 네. 좀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 네. 네. 아직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현물 ETF에 유입되고 유출되고 하는 과정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네. 네. 기왕 ETF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의 ETF 승인이 사실 이 모든 뭐랄까 모든 상황에 급등락 상황에 도화선이 됐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상승장이죠. 뭐 네, 상승장의 네. 도화선. 그런데 네. 또 11월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예. 그때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뭐 지금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뉴스에서 어떤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다 아니면 무슨 입장을 취했다 또는 어느 쪽 정당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어떤 뭐 정책을 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 전문 매체들도 계속 기사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올해 뭐 선거 11월 초일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약간씩 공화당 민주당이 스탠스가 다른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화당은 조금 월스트리트에 가까운 것 같아. 금융인들은 공화당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고 아직 다 스탠스가 있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는 어때요? 이게 보수 진보의 스탠스가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지금 이제 월가랑 실리콘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저기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양쪽에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양쪽 성격을 다 띄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시점에 단면을 내서 이게 지금 어느 쪽이냐 보면 약간 파랗다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시점에 잘라서 보면 약간 빨갛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오늘 좀 뭐 그 얘기를 좀 풀어드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요즘 관심을 끄는 건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때요?
3월 11일이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아주 유명한 저 뭐 토크쇼죠. 스쿼크박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랑은 많이 달라서 그 어휘가 많이 달라서 좀 네네.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Crazy New Currencies라고 했으니까 뭐 그 미친 아니 아주 인기가 많은 새로운 통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했었고 또 추가적인 형태의 통화. Additional form of currency 뭐 이런 말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그걸 굳이 없애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내가 이걸 탄압하는 정책을 펼칠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다 그래서 이 업계나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보면은 이날 그 원래 이제 사회자가 있는데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인물이 초대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이 클레이튼이 트럼프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어요. 스쿼크 박스가 제이 클레이튼이 제이 클레이튼을 초대한 거죠.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 진행자는 있는데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인터뷰에 일종의 게스트로 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 저 예전에 그 대통령님 예전에 제가 이거 좀 열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이 클레이튼이 그럼 트럼프가 아, 뭐 기억한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데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건 완전 진짜 무슨 비트코인 뭐 흔히 얘기하는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굉장히 효용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쪽 사람 이쪽 업계 사람들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사실 저 가끔 재미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랬더니 제이 클레이튼이 깜짝 놀래가지고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막 그거 웃으면서 이제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무슨 새로운 형태의 통화라거나 새로운 통화라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이게 additional form of currency라고 만약에 했다면. 진짜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것 같은 발언인데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끔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을 한다는 게 그 한정판 운동화 스니커즈를 판매를 했었대요. 트럼프가 그런 거 가끔 하잖아요. 예전에 저 머그샷 찍혔을 때 머그샷 찍힌 티셔츠랑 뭐 기념품 맞아요.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선거자금 그것도 뭐 한 400만 불 넘게 벌었었는데 이 스니커즈도 그렇게 팔았대요. 스니커즈를 팔았는데 팔면서 그 결제 수단 중에 암호화폐를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뭐 다른 것도 넣었던 모양인데 정확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암호화폐를 넣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로 결제하는 거, 새로운 형태로 통화가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태도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뭐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지만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고 그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발표한 때가 2021년 뭐 초였는데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거는 무슨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 지금 3년 전이지 않습니까?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사기 아니냐? 이거는 달러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어떤 통화 형태이기 때문에 난 이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새로운 형태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한 달쯤 전에 2월 달에 어떤 저 선거 유세 장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뭐 그거 쓰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어울리는 방법을 나도 좀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뭐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Make America Great Again이 그 사람의 구호니까 이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요소가 달러인데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하니까 이거는 나쁜 거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 지금도 그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스코크 박스에 나와서 한 얘기에서도 나는 하나의 통화만 원한다. 근데 달러만 원하고 달러에서 다른 나라들이 떠나는 거를 나는 나 그런 거 싫고 그런 거를 허용하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달러에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건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랑 똑같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쓰더라. 이게 약간 약간 좀 유연해졌다 할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비트코인 등등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워낙에 그 인물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만 큽니다만 그래도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공화당이 원래 그런 입장인가요? 어때? 트럼프랑 또 다른가요? 어때요? 뭐 트럼프가 이거 지금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공화당에서 이번에 이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금 뭐 아직 뽑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경선 후보들 중에 굉장히 전향적인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좀 되게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라마스와미. 예, 후보가 있었죠. 30대 억만장자 이 바이오테크 기업 했던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데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임직원들을 대부분 해고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쪽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책도 내놨었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선언하면서 후보를 사퇴했고 요즘은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라마스와미 외에도 론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플로리다 주지사 있으면서도 또 이제 블록체인 정책을 지원한 그런 정책으로 또 이름을 얻었었고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도 공화당 후보였는데 뭐 이 시장 특별수당을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 암호화폐 뭐 크립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 네네. 크립토 후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 뭐 이런 후보들이 주류냐 이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하나는 CBDC라고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네네. 정책이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연구 중이고 중국은 네네.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가 디지털로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 다른 이제 주요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CBDC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게 공화당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 개인의 자유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죠. 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우리 돈은 전자화폐로 뭐 이렇게 신용카드 쓰고 그러면은 기록에 남지만 현찰을 쓰면 기록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꼬리표가 없는데 CBDC는 블록체인 방식이니까 계속 꼬리표가 남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쓰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싫다. 그렇죠. 이제 미국의 이 공화당 지지층이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자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나온 거에서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이든하고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나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테라 사건도 있었고 네네. FTX라고 이제 미국에 있던 거래소도 잘 안 되는 그런 뭐 굉장히 뭐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강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코인 기업들하고 지금 소송을 벌이는 거 이것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이번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정을 보면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고 있고 사실 증권 당국에서는 암호화폐나 뭐 세무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를 좀 연구하고 이거를 규제를 하려는 인력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네네네. 이걸 계속 정부니까 집권한 정부니까 이걸 계속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아, 이 사람들은 탄압하려고 계속 돈 달라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규정이 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아, 규제 인력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집권한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뭐 져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건 뭐 기본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채굴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은 전기가 많이 뭐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세금을 내라 해서 채굴세를 지금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세. 네, 이건 이제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너무 우리를 좀 옥죄려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집단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채굴세를 어떻게 매기죠? 전력을 쓴 거에 요금에다가 30%를 가중치를 줘서 일종의 누진세 같은 방식.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채굴할 때 썼는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채굴 기업에 대해서 좀 매기는 채굴 기업을 아예 네. 지정을 해서.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ETF 승인도 지연시켰다. 관리 감독 강화하고 규제 강화하는 예산도 막. 늘리자고 요청했다. 채굴세도 도입하려고 했다. 소송도 했다. 좀 밉상이 되긴 했겠네요. 근데 뭐 정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민주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정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조사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혹시 미국 대선에서 누구를 더 지지하나 이런 게 따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따로 이걸 뽑아서 조사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3월 중순에 조사를 했더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바이든이 39%였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높네요. 높죠. 근데 박빙으로 나오는데 딴 데서 재밌는 거는. 네. 이 똑같은 조사를 4년 전에 했을 때 네. 2020년 대선에서 또 똑같은 인물이 붙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트럼프가 39%, 바이든이 43%였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트럼프가. 그게 이제 그때는 트럼프가 집권했던 대통령이었고 그렇구나. 지금은 바이든이 집권한 대통령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권한 정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이런 심정이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면은 양쪽 다 옹호론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 발전에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지키고 법과 규제를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것이고 그러면 뭐 정 안 되면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정부가 소송해서 지면은 이게 바뀌기도 할 테니까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반면에 트럼프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뭐 명확한 기준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오 막 박수를 받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참 비트코인 가격에 유리하다는 시각이에요. 아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시장 자산 시장이 다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피난처로서 자산의 피난처로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입품의 관세를 또 높이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가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높아지면서 이게 또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인상을 바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세상이 망하면 비트코인이 유리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경제가 망하면 경제가 불안해지면 비트코인이 유리하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경제가 망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건 아니고 하여간 인플레이션 심해지면은 좋아진다. 뭐 전쟁 일어나서 불안하면 불안해도 불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자산 이고하니까 좋아진다. 지금 이런 설명인 뭐,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참 다들 이제 어느 후보에서건 좀 안식을 찾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불안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투기 대상이라는 사실의 방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비판적으로 여쭤보니까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잡코인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재밌었어요. 그 트럼프 밈코인 네, 트럼프 네. 주제로 한 밈코인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지금 다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트럼프 아까 이제 코인마켓캡이라고 이제 코인들의 뭐랄까요? 그냥 각 코인들의 상황을 정리해 놓는 포털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트럼프 관련 코인이 53개, 53개나 되더라고요. 53개, 53개. 바이든 관련 코인 11개가 있습니다. 아, 바이든 인기가 좀 낮네. 사실 근데 트럼프나 바이든 두 사람 본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냥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래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죠. 트럼프 코인 중에 제일 대장주격인 코인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 네. 그게 선거 구호죠. 그렇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따서 마가인데 지금 5.3달러고 시총이 2.47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3월 5일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9.69달러. 이게 슈퍼 화요일 경선하던 날인데 그날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고점을 기록했던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제오 보든이라고 조가 J-O-E지 않습니까? 그 J-E-O로 이제 철자를 잘못 쓰고 바이든에서 I를 O로 바꿔서 보든이라고 하는 보든이 있는데 이게 참 그냥 밈코인은 장난이니까 장난을 놓친 거죠 이름에서. 여기도 시총 2.43억 달러니까 트럼프 아까 마가코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제 하루에 77%가 올랐더라고요 이 코인이. 보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를 지지율 면에서 앞질렀다. 득표율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이게 앞질렀다 이런 언론 보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밈코인 투자자들은 거의 게임처럼 대선을 보고 있는 그런 뭐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정치인 테마주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핑계가 있잖아요. 뭐 누가 되면은 어떤 산업이 뜰 거다. 뭐 이런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트럼프 밈코인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런 연관고리가 없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가 NFT 만들어 가지고 팔았을 때 아, 그 말씀 안 드렸네요. NFT를 만들어서 NFT? 판 적도 있었거든요. 아, 스니커즈 말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자기 사진 같은 걸로 NFT 만들면 이제 그게 이제 지갑이 생성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거기 들어있던 저 코인들을 대부분 다 현금화를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 코인 만든 사람들이
그 지갑에다가 자기네 코인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 졸지에 트럼프는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을 갖게 됐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뭐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랑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트럼프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걸 현금화하면은 자기가 찾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없잖아요. 뭐랄까 인과관계가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어떤 그 코인에 어떤 이익을 줘서 그 코인 투자자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야 그게 가격이 오르고 그게 나한테 다시 돈이 오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밈코인은 얘기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 허탈한 얘기입니다. 그만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오늘 말씀하신 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전체적으로 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거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지만 바이든은 그래도 조금 더 규제안으로 이걸 편입시키고 안정화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큰 상태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이 관련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원해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막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슈퍼 화요일에만 그 미국의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하고 미국에서 이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윙클보스 형제 네. 그 두 집단이 1,300만 달러를 썼대요. 슈퍼 화요일에만. 슈퍼 화요일 그 하루에만. 그러면 후원금으로 낸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슈퍼팩을 통해서 냈다는데 슈퍼팩은 네. 비영리 기관 통해 가지고 그렇죠. 선거 캠페인 하는 네. 거죠. 제3의. 그래서 이제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의원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고 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들한테도 영향을 줬을 거고. 하루에 근데 수백억 썼다. 그렇죠. 수백억 원. 그걸 보니까는 꼭 공화당인 것도 아니고 꼭 민주당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골고루 맞습니다. 일단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이 끼친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김혜연 리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간. 또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이 나오셔서 오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테크놀로지와 규제에 대한 이야기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테크래시라는 단어를 이번에 이 주제 준비하면서 네네. 발견했어요. 테크놀로지와 백래시를 합친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규제와 기술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또 가뜩이나 또 윤리 안전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논의가 많지만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읽을 것인가를 대형 기술 기업들이 결정할 시대가 됐다. 그래서 뭐 선택의 외주화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 디바이스들, 우리가 보는 플랫폼들,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우리 사고를 제한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폰 이용자와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보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네이버 이용자와 다음 이용자가 받아들인 정보가 다른 세상인 거죠. 문제는 이 기업들이 철저하게 영리적 목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요.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결국 개방과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작동 방식이면서 거의 신성 불가침 원칙처럼 지켜져 왔던 그런 원칙들이죠. 그래서 이 어떤 기업이 마음에 안 든다, 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축시키겠다. 그러면 독점 딱지를 붙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이제 독점이 강화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우리는 따라가기 급급한데 네네. 이러다가 AI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지금 우리도 유튜브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네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 중에서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네. 가판대 가가지고 신문 내가 골라가지고 조선일보든 네. 뭐 뉴스토마토든 한겨레든 내가 골라서 샀는데 지금 추천해주는 거 그냥 보니까 그냥 기술에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내 눈에도 그렇습니다.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가 사실. 어떤 주제를 더 많이 띄우느냐에 따라서 사회 여론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뭐 유튜브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20년 동안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포털들의 그 뉴스 영향력, 그다음에 뉴스 알고리즘, 뉴스 편집을 두고 벌어진 논란들, 그리고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때 우리 어떤 뉴스를 보고 세상을 판단했는가. 사실 그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사실 상당수 포털들이 그 주요 이슈들을 뭉개는 그런 전략을 썼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핫한 네. 이슈부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독점을 깨자는 얘기인데 네. 규제를 통해서 기술 기업들의 독점 깨자는 것도 최근에 애플이 그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그 유럽연합에서 애플 조사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유럽 먼저 볼까요? 네네. 네. 유럽에서 사실 이제 그 애플이 지금 폐소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거의 기절할 뻔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은 그동안 독점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폰에 뭔가를 설치하려면 우리 앱스토어를 통해야 된다. 여기서 뭔가를 팔리면 무조건 30% 우리한테 매출을 갖다 바쳐야 돼 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장악하면서 또 경쟁사 하드웨어를 제약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용자들을 락인 해가지고 옮겨가기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애플페이만 가능하게 만들고 문자 전송도 차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팀쿡이 뭐라고 하니까 자녀에게도 아이폰을 쓰게 하세요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아이폰끼리 메시지는 통화료가 무료인데 이 파란색으로 심지어 차별화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다른 폰으로 보내려면 녹색으로 뜨는데 거기는 과금이 되는 방식들. 네. 그래서 사실 메신저를 아이폰 안에 가져와서 아이폰끼리만 무료 문자 대화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건 앱 브라우저도 아이폰에 사파리가 기본 장착이 돼 있는데 사실 다른 앱 브라우저를 깔아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웹 브라우저를 있지만 그걸 디폴트로 설치해놔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파리만 쓰게 된다라는 것도 이 독점의 폐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단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독점이라 판정이 나서 결제 수수료를 일단 30에서 17%로 낮추기로 했고요. 이것도 사상 초유일이죠. 그리고 이 공식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서드 파티 앱을 허용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애플 앱스토어만 쓸 수 있지만 이제는 누가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를 팔면은 그걸 갖다가 아이폰에 깔 수 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또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3월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앱스토어가 몇 개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이 이걸로는 회의적이라는 스케피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 결국 벌금을 매길 거다. 벌금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네. 애플은 아이폰이 있고 아이폰의 운영체제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체제에 앱스토어가 또 같이 장착돼 있는 거죠. 같이 결합돼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안드로이드처럼 만약에 이원재가 무슨 앱스토어를 만들었다. 거기에서 물건을 여기다 올리면 여기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애플이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는 다른 제3의 앱스토어가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그 앱스토어에서 뭘 팔려고 해도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허락 안 받아도 그냥 올려놓으면 그렇죠. 그리고 승인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웹에서 다른 거 클릭해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데 가능하고 애플은 아예 그런 게 설치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보안에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피싱 사기에 강력하다라는 보안이 강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무너뜨리는 걸 지금 유럽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지금 이제는 3월부터는 앱스토어를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글처럼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옥신각신 네. 시작하고 어제 있는 거죠. 어제 그 BBC에서 애플이 이 마피아의 대부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표현, 가파더처럼 행동한다는 영국 BBC에서 네네. 네. 지금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데 네. 이 뭘 거기서 다운받을 때마다 또 0.5유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만 다운로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사이즈 커지면 애플 앱스토어도 아닌데 다른 앱스토어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돈을 받겠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흔히 조폭들이 하는 자리세 받는 것처럼 물건을 팔 수 있지만 너네 거기서 팔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내야 돼. 뭐 보호세를 내야 돼. 보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유럽에서는 이런 애플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 같고 그동안
애플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딱 맞네요, 비유가.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조폭이 자릿세 받는 게 가서 저희가 보호해 드릴 테니까 아, 그렇죠. 다른 깡패들이 와서 여기 설치지 못하게 드릴 테니까 아, 자릿세 그렇죠. 되세요. 아이폰에서 뭔가를 설치하려면 우리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어느 정도 이상 물건을 팔면은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 0.51호씩 보비, 보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무튼 세금을 걷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 셈이네요. 근데 그게 지금 유럽연합에서 새로 만든 법 체계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규제가 가능하게 네.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럽은 사실 그래서 유럽이 그동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었잖아요. 대부분 가파라고 하는 그렇죠. 애플도 구글, 미국 기업이고 네. 구글도 미국 기업이고 아마존까지.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지상주의가 이 온실에서 자라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율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라고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유럽의 DMA, DSA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DMA는 마켓 액트고, 그러니까 DSA는 서비스 액트인 거죠. 서비스 규제법이고 시장 규제법인데, 일단은 사실 이게 유럽이 이 법을 시작한 게 유럽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 침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사 서비스 우대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검색 결과에서 자기네 쇼핑 링크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거나 구글은 실제로 이제 구글 쇼핑을 우선 노출하는 게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끼워 팔기. 예를 들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유튜브 뮤직을 끼워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 불공정이라는 거죠.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MS 메신저를 끼워 팔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과징금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MS는 엄청난 그 이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점유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우리 거 안 쓰면 안 되는 식으로 압박을 했었는데 전 세계 PC에 다 윈도우가 깔려 있으니까 예, 그랬던 때인데 지금의 이 독점은 또 이용자들이 선택한 거라서 좀 다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최대우 의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쇼핑몰 입점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 아니면 우리만 가장 최소 가격으로 하겠다. 이건 한국도 비슷한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들. 이게 사실 이제 구글과 애플 등등이 다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액의 최대 10% 그리고 반복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최악의 경우는 사업부를 일부 매각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돈 벌려면 니네 유럽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네. 어떤 이렇게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네.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 이게 개방과 경쟁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라는 그 오래된 그 신조어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세우는 순간 사실 버틸 명분이 없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들이 자연 독점이다. 이용자들이 원해서 이렇게 그 이 영향 점유율이 높아진 건데 이걸 강제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라는 논리를 또 펴기도 하죠. 아, 또 우리 경제학에선 자연 독점이라고 하면 네. 국유화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전기나 가스, 뭐 네. 발전 이런 것처럼 뭔가 처음에 투자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나중에 팔 때는 비용이 조금씩밖에 안 드는 그런 이 제품을 자연 독점화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거는 전기도 국유화하고 수돗물도 국유화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 아마 비슷한 맥락일 텐데 인터넷은 공공재인데 네. 인터넷에 기반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제품들이 독점을 구축하고 웹을 전유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AI와 알고리즘을 결합하고 막대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종할 때 알고리즘 조종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어떤 그 이 새로운 편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 어쨌든 빅테크 쪽에서는 이게 서비스 특성상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건데 네. 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또 네. 저는 설명이 자충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제 규제당국 특히 유럽연합 규제당국에서는 그것은 어쨌든 자연 독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점은 소비자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를 해야 한다. 논의되는 것들은 과거에는 뭐 자국 이주의도 있었겠지만 너무 커서 사실 규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형태의 부작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허용됐던 것들이 이제 다시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하실 때 네. 그 이용자들 특히 이제 한국의 이용자들 10대, 20대가 아이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좀 폐쇄적인 생태계가 있다는 게 서비스를 네.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네.
구별 효과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열티 유지하는 그런 이제 뭐 차별화된 정책이기도 했는데 사실 또 생각을 약간 달리 해보면 애플 이용자들의 애플의 자부심이 높고 우리는 그 아무나 설치하지 못하는 굉장히 폐쇄된 월드 가든이 주는 매력도 물론 있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었다면 지금 애플에 묶여 있는 그 데이터나 아니면 애플의 수많은 앱들 그다음에 개인 정보들이 얼마든지 쉽게 뭐 다른 안드로이드폰 옮겨갈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었겠는가? 우리는 물론 많은 애플 이용자들은 이게 정말 편하고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아 구속을 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자유도가 있었다면 그리고 웹의 개방성과 이 경쟁이 보장됐다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옮겨갔다가 다시 또 옮겨오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동안 유럽은 어떤 자국 이익주의 때문에 이제 규제를 높였다면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죠. 아, 좀 맥락이 다른가요? 어때요? 맥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두 가지인데 법무부가 있으면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독점이다라고 했고 이건 유럽과 비슷하긴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를 독점했고 갈아타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됐다라는데 이 미국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50%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이 아이폰에서 또 검색 엔진은 구글이 또 메인으로 디폴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애플이 구글에서 받는 돈이 2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14년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게 거의 20배까지 오른 거죠.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애플의 디폴트 엔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이 트래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색 효율을 받을 수 있고 둘이 서로 점유율의 어떤 독점에 어떤 그 이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고 있는 양상인 거죠. 만약에 애플이 구글 대신에 MS 빙으로 옮겼한다면 그리고 만약 아예 디폴트를 없애버리고 누구나 처음에 설치할 때 골랐을 수 있게 한다면 구글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구글은 200억 달러를 주고라도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애플은 그걸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건데 만약 이게 독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애플이 이길 거다라는 전망도 최근에 나오는 게 이 경우는 애플이 이길 거다 나오는 게 과거에 MS 익스플로러와 내비게이터 논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내비게이터도 웹 브라우저인데 당시 또 이게 그때는 플랫폼에 부당한 압력이었다는 게 있었죠. MS가 디폴트로 익스플로러를 깔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익스플로러를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졌다. 근데 이번에 아이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쓰는 건 그냥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 인데 물론 역시 이제 이게 자유도가 허용됐다면 훨씬 더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MS 시절하고는 약간 또 다른 양상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드로이드에서도 구글이 디폴트 아니에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그 구글에서 만든 그 저기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마 안드로이드는 이제 지금 삼성에서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 체제를 쓴다라고 하면 이건 개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좀 고쳐서 다시 자사 플랫폼에 맞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약 삼성이 만든 자체적으로 만든 웹 브라우저를 디폴트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힘이 크긴 큰 것 같아요. 우리 그 검색 시장에서 사실 네이버가 독점이다시피 하다가 구글이 많이 치고 올라온 게 한국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그렇습니다. 디폴트로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많잖아요. 그 5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 점유율이 아니야. 구글 점유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는데 5% 남짓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40% 육박하는 정도로까지 올랐는데 상당 부분 이 스마트폰에서의 디폴트 설정된 검색 엔진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애플이 뭐 조폭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폐소까지 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글과 애플 둘 다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고 지금 이제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애플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미국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우호적인 그런 그 정서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국내로 좀 돌아와 볼까요? 그럼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독점 얘기는 많이 있는데 어때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만 나오고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회가 다 끝났죠. 그래서 정부 발의로 이제 법을 만들기로 해서 우리도 플랫폼 규제를 해보자라는 뭐 얘기가 나오다가 원래 이제 공정거래법이 있지만 이걸로는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성이 있었는데 사실 보시면 유럽과 미국에서 그 자유주의 미국에서도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한국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보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T라고 하죠. 이미 택시 업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로에서 말하는 DMA에서 제안하는 요건들을 거의 다 갖췄죠. 그래서 카카오 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도 하고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하면서 사실 다른 콜택시 서비스를 다 무너뜨려버렸죠. 그리고 적자를 보면서도 서비스 요금을 안 받고 시장을 평정한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돈을 받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내면 좀 더 콜을 빨리 잡아준다거나 하면서 이미 평정한 이후에는 자사들의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또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이 검색 매출이 37%로 크지만 최근에 이제 커머스 이제 쇼핑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의 양대축이 한국에서는 사실 쿠팡과 또 네이버 쇼핑인데 쿠팡은 다들 알지만 네이버 쇼핑이 또 그렇게 크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른바 가격 비교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그 최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쿠팡에 익숙한 사람은 쿠팡에서 늘 뭔가를 사겠지만 뭐 그 스마트폰 들고 있다 서칭하다가 검색을 하면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쭉 보여주는 거죠. 가격이 제일 낮은 걸 고르겠죠. 그 중에 하나로 쿠팡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이버가 자사 또 몰 있잖아요. 아, 네네.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을 만든다는 것도 이상하죠. 가격 비교를 하면서 자사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그 자사 쇼핑몰을 또 우대해서 위에 보여준다거나 더 비중을 높여준다고 하면 그것도 플랫폼에 사실 변칙행위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네이버 쇼핑 수수료가 무려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가 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이건 사실 실제로 드러난 경우도 있어요. 녹취록이 통째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그래서 플랫폼 규제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법을 만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해야 검색에서 높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또 10% 15% 그렇죠. 수수료를 내고도 예.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야 그렇죠. 한다 이런 왜 네이버가 그 잘 나가는 네이버가 그 이 국내 최대 기술기업인 네이버가 이 쇼핑까지 손을 대느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하게 성장하는 그 이 섹션이 쇼핑이고 쇼핑인데 사실 또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아주 공정하게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는 거죠. 쇼핑도 만들고 이 검색 검색 알고리즘도 만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위례하게 해서 쇼핑 매출을 높이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네이버 점유율이 뭐가 쇼핑 점유율도 있을 거고, 광고 점유율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네이버가 아무튼 압도적인 1위인 건 사실이고요. 쿠팡이 1위는 아닌가요? 쿠팡하고 1위하고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쿠팡은 그러니까 쿠팡은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에서 1위고 가격 검색 그 서비스에서는 네이버가 1위가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격 검색은 네이버에서 1위니까 그 가격 검색에서 다른 자사 서비스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네네. 독점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료 준비 안 해요. 검색 광고가 한 2조 5천억 정도 네이버가 되는데 온라인 광고 전체 온라인 광고 9조 원 그리고 네이버가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검색 광고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검색 광고 시장이 잘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쇼핑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인데다가 사실 검색 광고도 또 이제 굉장히 또 네이버의 독점 논란이 있었던 게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내가 운동화를 파는 사람이면 네이버 운동화 파는 광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내지 않으면 매출이 다음 달 제로가 되는데 네이버 광고를 내서 이제 건당 뭐 많게는 3천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네이버 광고를 와락 붙이면 매출이 늘어났는데 지나서 보면 네이버에 다 갖다 주고 남는 게 없더라. 사실 그게 네이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만든 이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네이버에 광고를 내려고 하고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마진의 상당 부분이 네이버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사실 여기 또 플랫폼 독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이버의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공짜 뉴스라는 거죠. 뉴스를 사들여 가지고 공짜로 뿌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묶어두고 여기 사람들이 검색하고 검색 또 광고를 받고 여기서 또 심지어 쇼핑을 하면 가격 검색 비교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또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성묵 안 먹고 미디어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네네. 지금 플랫폼 규제법을 깊이 들어가면 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네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시간 관계상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근데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미국은 자기들이 빅테크 기업 많으니까 경쟁력 높이려고 규제를 덜 가동하는 거고 유럽은 자기들이 없으니까 더 가동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을 길들이는 건데 우리가 우리 플랫폼을 규제를 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우리 플랫폼이 역차별 받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플랫폼 키워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당장 뭐 알리와 테무 공습이 시작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네이버 점유율도 사실 이제 구글이 아까 40%까지 육박하면서 네이버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한국의 포털이라는 것도 다음이 거의 찌그러지면서 네이버의 이제 일강 일중이나 일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규제를 한다고 하지 말면 당장 카카오를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카카오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두 회사 주가도 크게 떨어졌죠. 최근에 보면 그 미국에서 틱톡 규제를 하는 것도 외국 기업들을 외국 외산 플랫폼들을 규제하면서 자국 플랫폼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조치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 그런 자국 플랫폼들을 오히려 더 압박하는 그런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 이제 경제신문들에서 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핵심은 그래서 결국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개방과 경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 기업들에 맞서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크진 않았던 것 같고 자유로운 경쟁을 정부는 최소한 시장의 그 게임의 룰을 보장하면서 어떤 형태로 이제 거기서 그 시장 횡포를 막으면서 최대한 어떤 이제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OTT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다 무너졌는데 사실 그걸 뭐 넷플릭스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한국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하지 못하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고 망중리성 논쟁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경쟁의 조건들을 완화하지 않고 외국 서비스를 막거나 아니면 독점을 규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창발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 게 사실 네.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 스크린쿼터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한 30년쯤 된 이야기인데 그때 한국 영화를 사실은 보호하고 있던 걸 열어서 개방하면서 동시에 한국 영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을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단 네네. 말이죠. 네네. 그런 다음에 한국 영화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그렇구나. 강자가 됐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나. 너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늘 생각해 보는 건 한국이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있었지만 지금도 인터넷 속도가 이미 20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속도 문제도 아니고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왜 살리지 못했는가. 왜 한국에서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터넷 기업이 나오지 못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될 거고 거기서 뭔가 경쟁의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뭐 무조건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든가 뭐 규제 일본대로 가자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처럼 이제 글로벌 독점의 시대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인터넷 시장에 인터넷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지금 새로운 빅테크 기업 특히 뭐 AI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거 보면 결국은 저는 유럽 방식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모든 이슈에서 처음에는 뭐 기업을 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막 하다가 나중에는 유럽이 다 모든 표준을 만들어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능하더라고요. 결국 유럽 국가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과 경쟁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신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논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다 떠나도 지금 글로벌하게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 결국 그걸 어떻게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미국이 아마 지금 틱톡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한국이 아무리 뭐 넷플릭스 막으려고 해도 구글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남지 못하면 자국 이기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 얘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규제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플랫폼 기업에도 잘 적용해서 그 규제를 이겨내고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면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하고 우리 플랫폼 시대에 우리 그 전 세계 규제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y,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진행합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뉴스 나온 거 이게 좀 큰 뉴스인 것 같은데 네. 그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 이래에 최대 규모의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현지 시간 24일 보도였는데 그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속보로 떠서 저도 이제 보게 됐던 건데요.
그 미일 간의 60년, 1960년에 안보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업그레이드된 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내달 발표될 것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4월 10일 뭐 그때 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만나기로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정상회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 대통령까지 해서 우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하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이 삼각으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거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4월 그 10일에?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뉴스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필리핀까지 가세했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했던 그 어선 충돌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삼각의 정상회의 한다는 거는 한미일만큼이나 미일 이 필리핀 이렇게 3개국이 본격적으로 군사협력 강화하겠다라는 걸 좀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0일 날 워싱턴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의제들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미일 연합사령부 창설 구상을 발표할 것이다. 아, 미일 연합사령부.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그 일본 영토에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5만여 명 이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그 일본에 있는 주일 그 미군의 어떤 지휘랄까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그 본부가 실질적인 작전 운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그동안 표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주일 미군이 여기 있고 5만 명 이상이 항상 주둔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실질적으로 하려면 하와이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불만들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주일 미군의 어떤 그 위치를 뭐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좀 끌어올린다던가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약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그 일본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아마 내달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이미 올해 안에 이 통합사령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우리나라로 네네. 치면 합참 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자위대가 있지만 그 육해공군이 통합되지 않고 각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해서 말 그대로 통합사령부를 만든다는 네네.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 그러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사실상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패전국으로서 그래서 그런 위치를 계속 갖고 있다가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지침이나 뭐 이제 야금야금 바꿔 왔었죠. 개정하면서 네네. 뭐 헌법을 새로 해석한다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올해 말까지 육해공 자위대의 지휘 능력을 한 군데로 묶는 통합사령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파이낸셜 타임즈 내용은 이제 미일 간의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양측이 결합하면은 결국은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사 동맹.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로 계속 변모해 오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항복 이후에 네. 1945년 항복 이후에 그 1952년까지는 미 군정이었고 그 다음에 뭐 1, 2년 지나서 자위대가 창설이 되는데 아주 네. 엄격하게 방어만 하는 군대였는데 그리고 그렇죠. 최근까지도 육해군 공군을 통합한 어떤 참모본부가 있지 않고 네. 그냥 따로따로 각각. 움직였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각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체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저 6.25 한국전쟁 네네. 이후에 한미연합 유엔사부터 시작해서 한미연합사로 쭉 변모해가지고 지금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전시작전권 갖고 있고 한국군에 또 그 합참 의장이 있고 합참 의장이 한미 연합사를의 지휘를 받아서 네.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실제 전쟁이 났을 때 한미 연합 사령관 미군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주일 미군도 그런 방식으로 유사하게 가겠다는 유사하게? 겁니다. 아 그럼 주일 미군 일미 연합사가 되나요? 미일 연합사가 되나요? 연합 사령부 뭐 이렇게 이름이 지금 나오는데 그걸 미군이 지휘하면서 작전권을 갖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리고 합참이 있어서. 일본군은 일본, 다 통솔하고 일본 내부에 일본에서. 통합사령부 아 그렇게 변화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만 스스로 그 디펜스 그 이제 방위 능력을 기른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기초적인 체력이지만 이제 동맹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확대시켜 왔고 법으로도 그렇고 지침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말로만 했다면 지금은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오늘 인터뷰하려고 찾아보니까 97년에 그 자위대 해외 파병이 가능해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2015년에 또 중요한 아까 오바마 때 지침 네. 개정이 있었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거죠? 이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라고 해서 이 지침이란 단어에 이제 그 딱 인상을 받으시겠지만 지침이라는 건 법은 아니고 일종의 시행령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했죠. 뭐 신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2015년에 이 방위협력 지침을 한 번 더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주변, 그러니까 동아시아 이쪽 지역이겠죠. 일본 주변에 대해서만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2015년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동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 유지군 이런 이제 모자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할 때 사실 원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예, 군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치로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 네. 범위를 글로벌,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있는데 그게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맹으로. 2015년에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바꿨다 네. 이미 거의 10여 년 전에 네. 근데 적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원래 자위대는 처음에는 공격할 수는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름도 자위대라고 그렇죠. 셀프 디펜스라는 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말은 평화 헌법이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법과 어떤 군사력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이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되고 된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건 좀 뭐 해석의 여지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이유는 아마 본인들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쇠기를 박으려고 하는 정치적 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본만 원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미국도 원하니까 같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적기지 공격 능력 2022년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일본이 뭐 반격 능력 뭐 개정했다. 근데 반격 능력이라는 게 마치 이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대응한다라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반격 능력인데 사실상 적기 그 타격 능력인 거예요.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 미사일을 쏴서 우리 그 일본 영토를 예를 들어 그 타격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서면 그 원점 타격을 통해서 미리 공격할 수 있는 사실상 선제 타격의 선제 공격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2022년 말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에 그 반격 능력이란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아, 네, 일본 법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세계 그 일본에 세계 안보 문서가 있는데 국가 안보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보 문서인데 거기에 반격 능력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빌드업이죠. 아, 그러네요.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통해서. 근데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오바마 때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피벗 투 아시아, 그 아시아로 회귀해서 네.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에 있는 군사력, 외교력을 빼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전략적인 전환점이 이제 오바마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2015년 뭐 방위 지침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게 오바마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지만 일본의 법 개정 한마디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변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워싱턴은 항상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낼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15년에 또 중요했던 게 아마 그 우리 위안부 합의를 했던 이유도 네네. 정부를 압박해서 하늘 간의 어떤 그 화해 모드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미국이 뒤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 동맹을 큰 그림으로 삼는 미국의 어떤 그림 하에 일단 한국과 일본이 친해져야 되니까 야 과거사 문제 빨리빨리 청산하고 우리 미래지향적 소위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그때 국무장관이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자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 있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군사적 전략을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는 이미 동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 건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워딩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연합사체계에서 한미연합사체계를 가지고 미국하고 동맹을 하면서 한반도를 사실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일본은
그냥 자위대가 일본을 방어하고 있고 주일 미군이 또 일본을 방어하고 각각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는 아직 거죠. 아직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감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항상 군사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군사동맹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않죠. 네.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겠죠.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두 개 전선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미국이 스스로 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그게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부터 쭉 이제 해온 얘기고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 쌍둥이 위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위상이나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게 소위 이제 안보의 외주화 일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맹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방어한다. 그전에는 뭔가 위사시 뭐 뭔가가 발생하면 미군이 직접 가서 싸운다였는데 아니야 거기 있는 그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뭐 대만 전쟁이 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유사시에 그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우리는 후방 지원해야 돼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네. 트럼프의 네, 네. 측근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면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건 다 다르지만 군사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유사한 입장. 네. 여기서는 그럼 어쨌든 이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네요. 기본적으로죠. 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선에 한국하고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네. 바라면서 계속 이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올해 예산만 지금 방위비가 7조 9천억 엔, 이게 얼마냐면 약 70조 원입니다. 와. 대단하죠. 엄청 크네요. 방위비가 70조 원이고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43조 엔으로 그러니까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에. 네네. 그래서 이번 2024년 전체 일본의 예산이 소폭 감소했어요. 그런데 국방비만, 방위비만 대폭 증가했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 16%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 방위비만은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2027년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뭐 GDP의 뭐 2%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 지침이나 국내법으로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쌓아두고 네. 방위비를 늘리면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은 키우고 있었고 지금 그 위에 지휘부라는 일미연합, 밀연합사는 지휘부 뚜껑을 딱 얹어서 뭔가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완성하려는 그렇죠. 그런 차근차근 느낌이네요. 하나씩 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사실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동맹이란 말은 이제 하늘 간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내심 그 수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사령부나 뭐 통합사령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뭐 유사시에 올라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2년 전부터 뭐 송민순 예전 그 외교부 장관도 그랬었고 이 우려를 했었어요. 15년도에 그 지침 개정할 때도 미일 간의 군사 동맹이 확실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결국은 한국은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이라키상 그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미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를 다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또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굉장히 좀 갈등이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이 굉장히 있겠죠. 우리 안보 상황이나. 예. 그러니까 아주 가상이지만 먼 미래에 이 길로 쭉 간다고 했을 때 정말 한미일 연합사령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같은 식으로.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원할 수는 있어도 한국의 태도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네. 그 군사 굉장히 왜냐면 한일 간의 그 정보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반일 감정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주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군사적으로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간다는 거는 아직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왜냐면 또 일본의 태도가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뭐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뭐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뭐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 극단적인 가정을 하신다면 아마 미래의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약간 그 정책을 달리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정서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겠죠. 말은 협력이라고 하고 내용은 동맹인 거고 이렇게는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와중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계속해서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여정이 또 뭐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죠. 25일에는 김여정이 이제 등장해서 25일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경로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26일에 김여정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측과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부할 거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예전에 그 남북 뭐 이제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북한의 발언을 오늘 얘기한 것과 내일 얘기하는 게 너무 이 편차가 심해서 사실은 그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볼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불과 하루 이틀 지나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태도와 어떤 발언의 수위를 확 바꾸는 게 또 북한식 어떤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오늘은 만날 수 있다 내일은 또 어떤 접촉도 외면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북한도 급하다라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본과 만나야지만 뭐 100억 불이 됐던 요즘 뭐 300억 불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배상금 문제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기도 하겠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자꾸 이런 워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 사실 언급이 중간에 있긴 했는데 네. 뭐 정상회담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일본 쪽에서 또 관방장관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안 됐다는 얘기를 네, 또 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제고 날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회담을 향해서 계속 뭔가 얘기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왜 우리 얘기 안 들어줘라고 지금 이제 계속 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슈인데 아시겠지만 그 납치자 문제,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는 납치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요구하는 우리 자위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거 다 이제 방어적인 한 국가의 주권인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문제와 납치 문제가 두 가지 가장 큰 의제인데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훨씬 더 어쨌든 정치적으로 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기가 그만큼 또 힘드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해 뭐 3월 5월에 싱가포르나 뭐 베이징에서 물밑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보도가 아사신문과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차례 또 물밑 회담을 했을 테지만 지금 이 워딩을 보면은 일본 측에서 특히 이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핀트가 좀 안 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우리 방송 끝나고 또 내일 또 김여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를 묶으려고 하고 일본은 한국도 파트너 될 수 있지만 북한하고도 가까이 지내면서 뭔가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맹주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뭔가 차곡차곡 네.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마당에 그런 국가가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할 수는 없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지혜롭게 외교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4월 10일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총선도 있고 미일 정상회담도 있네요. 네.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군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 뒤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승원 평론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깊이 있게 러시아 이야기를 지금 계속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최승병 박사님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네, 러시아에서 뭐 또 극장 테러가 일어났죠. 공연장에 테러리스트들이 난입을 해갖고 무차별 사격을 해서 또 많은 뭐 무고한 러시아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것도 처음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역시 IS가
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IS가 이란에서도 사실 테러를 일으켰었는데 러시아에서까지 그랬다는 게. 네,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추모식장에서 이 또 테러를 일으켜 갖고 IS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 그리고 솔레이마니, 네, 솔레이마니 사령관 네. 추모식에서 네. 그 네.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번엔 러시아에서 이런 또 큰 사건을 일으켜서 이 IS가 이번에 저지른 조직이 IS 호라즘이라는 뭐 ISK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조직인데요. 이런 IS들이 당연히 시리아 내전 당시에 뭐 국가를 세우고 크게 융성을 했다가 그 뒤로 이 시리아 내전에서 크게 밀리면서 여러 그냥 주변 국가들로 스며들어가서 거의 위세가 죽나 싶었더니 이제 막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IS가 이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시리아 내전에서 이 잘 나가던 IS를 때려 부수는데 선봉을 섰던 국가가 바로 이란과 러시아였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구나. 설명을 드렸죠. 네네네. 이란이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를 IS가 그 이슬람에서 순입하고 네, 이란이 시합하고. 네. 근데 러시아는 종교적인 이유는 없지만 그냥 이란을 돕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란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리아가 또 이 러시아의 중동 정책의 중요한 축이거든요. 저희가 아사드 정권이 또 공교롭게도 시아파 정권이죠. 아, 순위파가 다수인 국가에서 시아파 정권이기도 하고 또 알아사드 정권이 거기가 중동에 사실 러시아가 이제는 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딱 시리아가 친러적인 기조를 취하니까 그래서 뭐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해군 기지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밀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우리 중동에 끈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지원을 해줬죠. 특히 공군 지원을 많이 해줘갖고 IS가 굉장히 공경을 겪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군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테러도 그런 그 시리아 내전 때에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 러시아는 당연히 이 우리를 탄압하는 사악한 국가라고 뭐 공언을 해왔고 보복을 여러 차례 다짐해 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뭐 계속 틈만 노리고 있었는데 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신경이 여기저기 팔려 있는 사이에 이번에 네. 이런 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렇군요. 러시아의 적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리하기로는 이쪽에 약간 비동맹 세력을 묶어서 새로운 신유라시아주의를 기치로 해서 블록을 만들면서 서방하고 대립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네. 또 이슬람 중에서도 또 러시아하고 대립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까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특히 뭐 순위파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 러시아를 상당히 미워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IS 호라즘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꼭 시아파만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위파 내에서도 순위파 온건주의를 또 막 배격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탈레반도 싫어합니다. IS 쪽에서. 아, IS하고 탈레반이 또 갈등이 있는 건가요? 네. 원래는 사실 탈레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종파로, 네. 예, 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레반은 순위파 극단주의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네네네. 그랬는데 탈레반이 아프간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요즘 또 탈레반이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탈레반이 요즘 또 약간 좀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너무 우리가 그게 국가 인수했으니까 일단 좀 국가를 살려놓고 봐야 돼 라고 원래 얘기했던 뭐 이슬람의 엄격한 걸 조금 완화시키니까 네네네. 또 IS에서는 저것들 또 변절했네 라고 하면서 요즘은 탈레반이랑도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IS 같은 극단적인 순위파 분파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근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근거지로 삼을 만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아. 아무래도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뭐 그렇다고 이란 같은 데랑 붙을 수도 없고 또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그냥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또 이런 극단주의자들 탄압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약한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이 중앙아시아를 타겟으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다섯 개 스탄 국가들 얘기하고 있죠. 네네네. 카자흐스탄부터 해서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네네네. 여기가 사실 그래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이슬람 이상향 국가를 세우기에는 여기가 적당할 것 같아. 그리고 거기가 옛날부터 또 이슬람의 중요한 중심지였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구소련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들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많은데 이쪽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이슬람은 우리를 이 이슬람은 굉장히 강 옛날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어갖고 이 종교는 독이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는 더더욱 독이다. 그래서 굉장히 탄압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이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뒷배를 봐주는 게 러시아니까 러시아는 또 그 배후에 진짜 이 악의 근원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원래 이 스탄 들어간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인 맞습니다. 거죠. 파키스탄까지도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제 구소련 시대에 그 종교적인 색채는 많이 빠진 국가들이 지금. 그렇죠. 구소련 때부터 뭐 종교는 굉장히 이 공산주의와 상극이었고 네. 그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에도 굉장히 위험한 세력들이라고 봐서. 다들 이 국가들이 세속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죠. 아, 그럼 IS가 거기도 스탄 국가들에도 발붙이기가 좀 어렵게 된 상태. 근데 그나마 거겠네. 그쪽이 네. 국력이 약하고 취약하니까 그쪽을 어떻게든 막 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 정부에선 계속 탄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테러 용의범으로 잡힌 사람들도 다 네. 타지키스탄 그 스탄 국가들 중에 하나인 타지키스탄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국가들 내부에서도 물론 근데 모두가 세속주의에 동감하는 건 아니어서 또 일부 국민들은 그런 쪽 아무래도 이슬람 근본주의에 끌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들 국가들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국가들이 진짜 엄청난 독재 국가입니다. 거의 북한과 맞먹을 정도의 독재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자유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 이런 극단주의 종교에 또 많이 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테러범으로 잡힌 경우들은 또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진범이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금방 잡히고 사실 진짜 이슬람 전사들이면 자살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어설프게 좀 도망치다 잡힌 것도 있어갖고 이거 진범들은 이 IS에서 빼돌리고 대신 이 사람들을 미끼로 던져준 게 아닌가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잡힌 사람들 보면은 타지키스탄 출신 러시아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돈 받고 이런 짓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의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그런 보안은 철저할 것도 같은데 이번에 너무 쉽게 뚫려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테러를 당했. 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확실히 치안력이 분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 푸틴이 들어와서 사실 러시아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은 게 그 러시아 붕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초기의 그 혼란,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준동하던 그런 걸 강력하게 통제돼 갖고 내가 그래도 치안은 잡았지라고 하는 걸 많이 내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밝혀진 셈이죠. 아, 그러네요.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약한 고리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은 적절하게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을 오히려 이런 작은 테러 단체들한테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또 좀 흥미롭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푸틴이 그걸 모면하고자 이 배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막 몰아붙이고 있죠. 근데 뭐 얘기도 범인이 딱 잡히니까 우크라이나가 주범까지는 안 되는데 아이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사주를 받았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죠. 좋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약점을 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네. 이런 테러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적이 나타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떤 다른 약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러시아는 사실 뭐 저희가 지난 한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의 여전히 죽지 않은 강한 파워들 얘기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또 수많은 약점을 내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걸 푸틴이라는 철권 통치가 그냥 잘 보이지 않게 꾹꾹 눌러놓고 있을 뿐이지 사실 언제든지 이런 게 이완되면은 터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이번 테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러시아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같이 강력한 펀치가 있지만은 방패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방패. 원래 러시아는 이 방어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사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경도 어마어마하게 긴데 같은 큰 나라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어렵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의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또 수많은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도 큰 나라긴 하지만은 미국은 방어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륙에 국가가 몇 개 없죠. 네. 북으로는 캐나다, 그리고 남으로는 멕시코. 이 두 나라는 뭐 옛날에나 싸웠지 뭐 지금은 별로 적대적으로 싸울 일도 없고 또 동서로는 거대한 대양이 맞아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장애물로 별로 뭐 직접적으로 육로를 통해서 공격받을 게 없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일단 뭐 핵심적인 유럽 쪽에 지금은 뭐 나토가 이렇게 촘촘하게 나토 회원국들이 자리 잡고 있고 동쪽 국경도 보면은 물론 뭐 거대한 카자흐스탄이 좀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다지만은 뭐 거기 빼놓으면은 사실 몽골까지도 완충지대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밑에 이 중국이 여전히 위험한 국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면에서 그러네요. 이게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항상 소련 시대에서부터 이 방공 세력을 강화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방공. 네. 공중을 방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육상으로도 네. 침투해 올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주로 서방의 적대적인 국가들은 네.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폭격기를 통해서 우리 공격을 해올 것이다. 네. 그래서 방공군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구소련 시대에는 그래서 독립적인 군종으로 방공군이 따로 있었어요. 공군이 있고 방공군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 방공군은 방어만 하는 공군인 건가요? 그러면? 네, 방어에 특화된 그런 영토를 갖다가 침투해오는 적대 세력들을 방어하는 데 핵심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방공군 소속의 전투기 요격기만 2,000대가 넘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큰 네. 군이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경이 넓다 보니까 네. 깔아놓을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한 50대 이상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왜 83년도에 칼 007 편 격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걸 격추시킨 것도 소련 공군이 아니라 방공군 소속의 이 요격기였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항공기들과 어마어마한 미사일들로 촘촘히 깔아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소련 붕괴되고 나서 일단 방공군까지 유지할 전력이 안 돼요. 공군만 갖고도 유지하기가 허덕허덕 될 정도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빈틈이 있고 그걸 갖다가 그나마 어떻게 좀 미사일로 메꿔보려고 하는데 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 시스템도 결코 싼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뭐 지금 S-300, S-400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신이 S-400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하나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 레이더가 몇 개가 있고 뭐 탐지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기를 유도하는 또 그런 통제 레이더 같은 것들 레이더 시스템과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대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 하나가 보통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지금 S-400 같은 경우는 한 거의 100개 시스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만 해도 100조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뭐 그 100개 깔아놓는다고 해서 지금 다 커버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중요한 미사일 방공 시스템 같은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주요 전략 거점을 방어하는 데 쓰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모스크바 주변에 뭐 크렘린이라든가 주요 지휘부 방어하고 또 핵미사일들 기지들 이런 데 방어하고 또 주요 군사기지 방어하는 데 배치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빈틈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 취약하게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의 산업시설들입니다. 러시아의 산업의 핵심은 지난번에 봤다시피 여러 에너지 사업, 산업과 천연자원들 이런 쪽 그렇죠. 관리하는 시스템들일 텐데
이쪽까지 이걸 깔아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려갖고 요즘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석유저장고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드론 공격을 지금 하고 있죠. 이번 달에만 봐도 한 번, 두세 번 되게 크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드론 몇십 대 격추시켰다는 얘기들 하는데 그럼에도 뚫려갖고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런 것 자체가 이거 방공 시스템, 또 기존의 방공 시스템이라는 건 대부분 좀 큰 미사일 아니면은 적의 큰 비행기들을 격추시키는데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이 이 드론들을 막아내기엔 좀 취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까 1983년에 대한항공기 격추됐던 거 불행한 사건인데 네.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수호이 15였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전투기가 기억하시네요. 격추를 시켰는데 그때 약간 뭐 그 미군의 정찰기라고 오인해서 쐈다고 그랬던가 그런 변명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 그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네. 그 당시에 미국이 항상 작전을 하는 게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갖다가 항상 그 주변에 국경 이 통제선 가까이서 살짝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모든 적선 국가들이 그럽니다. 지금도 특히 대만 해협 일대에서 러시아나 이 중국의 항공기들이 식별구역에 들어갔다 빠졌다 아니면 뭐 요즘은 대놓고 쭉 들어가서 가로지르고 오는 이런 일을 하듯이 그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그 당시에 이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러시아 방공군에서 굉장히 약이 올라서 이번에도 당연히 미 공군기겠다라고 출격해서 미사일을 날렸는데 알고 보니까 민항기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그만큼 방공군이 강력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발견해서 빨리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약해지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뭐 지금 그 정도 강력한 방공전력을 유지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인력 자원도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 러시아군에 이런 면에 관련돼서 인적 자원에 이 취약한 점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방공군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럼 공군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을 때 야 이거 공군도 형편없구나. 지금 공군 조종사들 훈련 수준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이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의 허술한 방공망도 뚫을 수준이 못 되고 그리고 잘못 들어갔다가 이 훈련 수준이 안 되니까 이 뭐 교전을 회피하고 그냥 미사일만 빠바박 쏘고 재빨리 이탈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겉보기는 좀 화려해도 내부에 장비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훈련 상황도 엉망이다라는 거. 아, 네.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러시아를 본토를 침공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소전쟁 때 독일 히틀러가 이렇게 밀고 들어갔던 거 말고는 러시아 본토를 다른 나라가 그렇게 침공한 적이 있었나요? 아, 러시아에 막 한 번 들어가면 일단 수렁에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원래 옛날 제정시대 때부터 소련 시대에 결국에 침공해 오면은 적을 우리의 수렁에 빠지게 해서 아주 처참하게 예, 복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걸 전제로 그렇지. 하고서 네.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자체가 이제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전력 자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부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완충지대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전의 양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밀고 들어가서 다 그 영토를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산업시설을 멀리서 타격을 한다. 이런 네. 관점에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니까 사실 드론이 웬만한 국가들의 드론은 아주 깊숙이 침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바로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날리면은 꽤 그래도 깊숙한데 이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그 일원까지도 침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정도의 거리에 우리의 적이 있으면은 이 취약점이 더더욱 확대가 된다라는 게 이런 집착의 원인이기도 하죠.
대공 방공망이 지금 취약해졌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사실 고급 인력이 많이 고급 인력도 부족하고 무너지는 문제, 돈도 부족하는 문제 네. 그래서 생기고 있다. 네. 좋습니다. 이거 군사력에 지난번에 우리 핵전력하고 사이버 전력 굉장히 강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방공망의 취약점을 말씀해주셨어요. 네, 그런 면에 좀 크죠. 네. 이런 군사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러시아가 지금 겪고 있는 약점이 있을까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브레인 드레인, 인재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재 유출이 요즘 원래 러시아가 우리가 전통적인 이미지가 구소련 시대에서부터 과학, 수학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갖고 뭐 서방이 생각하지 못할 아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그래도 지식국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소련 붕괴 때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의 유출 러시가 있었더니 그나마 이제 푸틴이 좀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조금 진정이 되나 싶다가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너무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네. 러시아 수학자, 러시아 과학자들이 세계를 주름잡았잖아요. 네. 한동안. 네. 아 그런 거 상당히 훌륭한 기상천외한 천재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많이 서방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 제 얘기를 들어봐도 아 이런 러시아에서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답답함을 느끼셔갖고 이 서방 이 학교로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도 이 좀 리버럴한 분위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 러시아는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서방의 IT 기업들 가보면은 러시아 출신들 득실득실하답니다. 그래서 인도 출신에 비해서 이게 좀 가려져서 안 보인다 뿐이지 되게 네.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라고 봤을 때 최근에 뭐 올해 초에 노바야 가제타라는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고급 과학 기술 인력 한 2,5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확인된 것만 그렇고 사실 주변 국가들 징병을 피해서 아까 얘기한 스탄 국가들이나 그런 데로 피신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아, 네네네네. 뭐 근데 이게 우리가 겉보기에는 크게 지금 부각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 나오신 분들이나 남아 있는 사람들 인터뷰한 것들 보면은 러시아에서 이것 때문에 해체된 이 연구 그룹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 한정된 지금 남아 있는 과학 기술 자원들을 몇 가지 막 지난번에 얘기된 핵무기라든가 사이버전이라든가 이런 데 막 집중을 해서 그런 데가 아직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나자빠진 연구가 되게 많다고요. 특히 기초 과학 연구 같은 데서. 그래서 러시아의 그 강력한 기초 과학 기반이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학 갔을 때하고 미국에서 잠깐 일할 때 보면 러시아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저는 경제학 경영학을 했으니까 그 전공을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수학적인 모델링, 뭐 통계학적인 뭐 분석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뭐 예전에 학부에서 막스 경제학 하지 않았냐? 막스 경제학에서 이런 거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런 거 더 한대요. 왜냐하면은 계획 경제를 해야 되니까. 아, 맞아, 맞아. 계획을 하려면 기업 하나 계획하는 것도 사실 모델링 많이 필요한데 국가 전체를 개혁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공계 쪽 나오신 분들은 러시아 출신 과학자들에 대한 유머가 되게 많은데 아,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거 수학 더 많이 해야 돼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가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이 암산하고 심지어 뭐 주산까지 동원해서 각종 계산하는 이 테크닉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진짜 뭐 오히려 서방은 그런 컴퓨터 믿고 별로 기초 실력을 안 가르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기초 교육이 굉장히 탄탄하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 친구들도 결국은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다 갔어요. 투자은행 같은 데도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러시아 사람들 계산 잘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들이 약삭빠른 사람들은 딱 러시아로 돌아가서 초창기 자본주의에 이 또 단물을 쫙쫙 빨아먹고 그랬는데 아니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
그런 사람들 말고도 좀 성실한 사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죠. 있어야 국가과학이 네.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 유출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아, 고급 돈에 유출된다고 하시니까 또 네. 생각나는 게 러시아가 원래도 인구는 그렇게 국토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아서 그 고민이 있지 않았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 고민도 있죠. 이 하이브레인만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 문제였어요. 러시아 인구 구조는 사실 기형적인 걸로도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아주 심한 여초 사회다. 아, 여성이 많다고요? 네. 아. 이게 전쟁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전쟁하면서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최소 2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2천만 명이 상당수가 역시 아무래도 군인으로 잡혀간 남자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잖아요. 지금 1억 5천만이 안 됩니다, 러시아가. 근데 그때 워낙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전쟁 끝난 뒤에는 이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여성이 100이라고 하면은 남성이 7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남성들이 엄청 떵떵 치는 겁니다. 야, 우린 전쟁 나가서 그렇게 많이 죽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또 막 결혼하고 싶은 여성들도 되게 많은데 남자가 부족하니까 남자들한테 설설 기는 겁니다. 뭐 그래갖고 이 여초 사회의 부작용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또 마초이즘이 심했고 남성들이 막 맨날 그런 마초이즘에 빠져갖고 술 먹고 가정폭력 심하고 그렇게 해도 러시아 여성들이 꼼짝없이 벌벌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좀술 좋아합니까? 네. 보드카 먹고 남자들은 일찍 죽으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인구 통계 보면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그건 더 심해갖고 남자가 여자의 반밖에 안 돼요. 아, 지금 네. 그 노인 인구 중에서는 반밖에 네, 안 된다는 반밖에 거네요.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2차 세계대전 네. 당시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당시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술 먹고 이제 건강 해치기를 즐겨하니까 그 사람들이 폭음으로 그런 게 심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렇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성 비율이 여성의 한 89%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심한 게 있고 불균형이 심하네. 네. 또 불균형이 네.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 남자가 일찍 죽나요? 네. 지금 러시아가 남성 기대 수명이 한 60세쯤 되고 네. 근데 여성은 한 70세가 넘거든요. 기대 수명 차이가 10년이 넘습니다. 뭐 통계에 따라서 11년, 12년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최고급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 세계 탑5가 다 구소련 국가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죠? 다 아까 말씀드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전쟁 때 많이 죽고 그 뒤로 여초 사회에서 남성들이 그냥 마초이즘 내세우고 또 그냥 폭음하면서 이 그냥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까 구소련 국가들이 굉장히 심해요. 야, 그 문제가 사회 문제 심하네요. 그리고 마초 사회인데 남성이 더 일찍 죽는다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실제로 요즘도 러시아 여성들은 이걸 참고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그래서 진짜 러시아 남자는 결혼하기 싫다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 이 출산율이 그래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1.5명 정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고학력 여성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출산율 높은 쪽이 뭐 중앙아시아 쪽이나 시베리아 쪽에 약간 못 사는 쪽에서 아직도 출산율이 높아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도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푸틴이 되게 강조하는 게 이러다가 우리 러시아 소멸한다. 러시아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애국적인 시민들은 국민들은 애를 낳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극우적인 성향에 또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남성 여성들이 진짜 그 출산 캠프를 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무슨 나치 시대 얘기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직도 있을 정도로 이 그 안에서 사회 내에서 이게 되게 그 안에 인식 차이가 심한 거죠. 문화적인 문제가 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성차별도 심하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러시아에도 인종차별도 있어요? 인종차별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소련 시대엔 당연히 다 같은 사회주의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들에서 그런 그리고 사실 원래 스탈린도 조지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후르쇼프나 그런 경우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과 차별하는 걸 되게 억눌렀었는데 이게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이게 좀 표출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쪽이 못 사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까처럼 러시아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주노동자하고 뭐 하다 보니 기존의 러시아 사람들이 좀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시작했고 이번에 이렇게 타지키스탄 테러리스트 가담한 사람들 생기는 거 보면은 그런 균열이 물론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의 유럽이나 그런 데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은 러시아에서도 점점점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인종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흑인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갖고 있는 문제 그렇죠. 뭐 이민자들의 문제는 이민자들의 문제가 그나마 좀 덜한 편이죠. 네. 근데 뭐 이게 근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 예전부터 계속 걱정해 왔던 게 이거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민족이 지배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러시아인들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중국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사실 이 민족 문제가 덜하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한족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래 조금 너네들 들어온다고 전혀 우리의 이게 흔들릴 게 아니야라는 전제 하에서 유지돼 왔던 건데 이게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인들 내부의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역시 출산율은 그런 이민족들이 더 높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도 그런 불안감들이 좀 생긴다. 아무래도 러시아인들이 점점점 만약에 소수로 줄어든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미국도 사실 보면은 전통적으로 백인들이 우리가 주류고 당연히 다수라고 생각했는데 히스패닉이 많아지고 뭐 흑인들 자꾸 권리적거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듯이 러시아도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역시 그 문제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상 군에서 나오는 문제가 전쟁이 나면은 이라크든 어디든 파병할 때 유색인종들이 더 많이 현장에 간다. 그래서 더 많이 전사하고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나요? 혹시? 심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고학력 러시아인들은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징집을 하면은 이쪽에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왜 우리 귀한 아들들을 전쟁터로 밀어놔서 다 죽여? 하면서 당연히 민심이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을 징집하면 러시아인 징집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설령 군대 가도 후방에서 안 다치는 데 있고 그래서 전방으로 보내는 게 죄수들이나 아니면은 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쪽에 소수 민족들에서 많이 보내거든요. 그쪽은 아직도 뭐 좀 순박하고 그래갖고 그런데서 뭐 죽고 오더라도 좀 약간 돈 주고 뭐 주고 하고 잘 구슬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다 차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서 앞쪽에서 얘기했던 군사적인 방공망의 리스크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남녀 간의 차별의 문제나 또 인종 간의 차별의 문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전근대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사회가 러시아다. 맞습니다. 그런 내부 갈등선을 갖다가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꾹꾹 누르곤 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러시아가 앞으로 융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당연히. 아, 그렇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러시아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핵전력을 중심으로 한 이 군사력 굉장히 강하다 맞습니다.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자원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에너지 경제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죠. 이야기했었잖아요. 생각보다 그것이 오래 유효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도 방공망 같은 군사력 중에 일부는 좀 방어력이 취약하고 사회는 차별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해질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그렇죠. 제네식 군사력의 허점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러시아가 뭐 푸틴 하에서 90%씩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똘똘 뭉친 국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안이 푸틴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일 뿐이고 그 안에 사실 수많은 불만과 갈등의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결코 그런 면에서
미래 인재들 갖다가 결국에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은 우수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전수하고 뛰어난 인력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많은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죠. 회의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위상으로 러시아가 나중에 남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다고 저는 몰락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점이 있기 때문에 몰락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핵전력의 이 강대함 때문에 현상 유지는 할 것이다. 지금처럼 그 현상 유지라는 건 전 세계를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위세는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러시아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을 해갖고 우리 절대 죽지 않았어. 우리 무시하지 마. 라고 계속 국민적 자존심을 자극해가면서 이 위상을 유지해 나가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중국처럼 막 이 우길 승천해갖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그 거대한 패권 국가로 올라서기는 힘들 것 같다. 아, 신냉전 시대의 한 축이 되는 정도까지는 어려울 거. 네, 뭐 같다. 독보적인 축은 당연히 어렵고 하지만 이 약간 나온 것처럼 중국과 얘네가 결합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큰 블록으로서 중요한 전 세계에 곤경을 겪게 할 그런 파워는 충분히 갖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러시아 얘기 마무리하려니까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오늘까지 러시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 분석해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스왑 분석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스왑 분석식으로 얘기하면은 강점과 약점을 얘기했으니까 사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갖고 슬쩍 휘둘려 갔지만은 잘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우리 입장에서 야 뭐가 위협이고 뭐가 기회겠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거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고요. 당연히 이제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상당 기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어디 현장에 연구하러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2주 동안 다음 주 또 총선이고 다음 주에도 쉬셔야 잠시 된다고. 모처에 가서 조금 더 연구를 해갖고 와서 그 다음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 잘 다녀오셔서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러시아의 약점과 또 새로 생겨난 적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러시아 워커노믹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국가로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